주님
향한 끝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의 향한 끝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있다고 생각했어요.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.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의 단축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.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.
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. 아,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,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.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.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이것이 내